제이, 너 뭐 가면 딱 어울릴 것 같다고 하던데. 근데 왜 기다려? 혹시 와 있어요? 지금 뭐 찍고 있는 거예요? 애교 목소리인데. 하이톤으로 내가 연습해봐 하는 거죠. 연습해봤는데 저기요 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래. 진짜 많이 하고 그냥. 제 왼쪽이라고 했네. 오른쪽.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로맨스 튜토리얼에 참여하게 된 25살 우기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랜선 소개팅을 받게 된 282입니다. 아, 제 좋아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 캐릭터 3처럼 제 삶을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정한 거예요. 키가 조금 큰 편이긴 한데 친구들이 원래 키보다 더 커 보인다 그래서 별명이 2m 8cm라고 불러요. 언어를 조금 더 쉽게 해서 282 이렇게. 굳이 이 랜선 소개팅에 지원한 이유? 출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게임하고 주말에는 거의 나갈 힘도 없으니까 맨날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남자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온라인에서 보면은 좀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목소리밖에 안 들리고 개그감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한번 살짝 뭐 보일 수 있어요? 거기 집게리아죠 이 멘트를 쳐주셔야 되거든요. 거기 집게리아죠? 아니요 뚱인데요? 막 이런 거? 이런 걸로 하면 아, 예, 많이들 터져요 진짜로. 네, 되게 비슷하게 하거든요. 다음 거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뭐지? 뭐? 앞에 있는 아, 네. 노트북 한번 네. 열어보실래요? 아, 네. 어? 이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제 이상형을요? 아, 저의 이상형이요? 네. 오늘 이상형을 커스터마이징 이용해서 너의 목소리 와 이런 주문까지 해요? 아유 미안합니다. 와 이거 미안합니다. 다리만 좀 이쁘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데. 오우씨 빨리 머리부터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하고 나와주시나요? 치마도 좋은데 짧은 거 찾았습니다. 왜요? 네? 다리가 더 잘 보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옷은 깔끔했으면 좀 깔끔한 게 좋네. 오케이. 다 벗어, 엄마. 벗어! 아, 그 바지는 살려드려야겠지? 어떻게 입는 건 그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무난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 세상에. 근데 약간 저렇게 파인 옷 입은 여자도 괜찮아. 아니 이거 지금 제 기준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상형이랑은 연애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상형에 맞춰서만 만든 거고. 네. 진한 눈썹 그리고 약간 그래도 살집이 있어 보이는 볼. 머리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해서 깔끔한 머리. 이제 마른 편을 좋아해서 체형을 마르게 만들었고요. 크게 얼굴 쪽은 보지 않아서. 아,
그게 뭐래지? 걱정, 일단은 걱정이 너무 앞서고요. 너무너무 설렙니다. 지금 아까랑 다르게 버벅이기 시작했잖아요. 긴장되고. 아, 부끄러워. 이분도 나중에 방송 보면 이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 돼서 그냥 연애로도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외롭거든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끝난 건가요? 네. 아, 네. 아, 네. 이거 마이크도 쳐 그냥 가나요? 아. 러블리한데? 스튜디오리얼 규칙. 지금부터 채팅이 가능합니다. 버킷리스트 한 개를 게임으로 실현시켜 주세요. 오후 4시 음성 채팅이 오픈되고 오후 10시 만남을 지속할지 선택하세요. 나도 놀이공원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없나요? 게인데 왜 아무도 로맨스 튜토리얼 아 바로 채팅 가능하다고 했었지. 언제 보내야 되나?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아무도 읽지 않는데? 덥다. 덥다. 주무시고 계시나?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뭐 실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심술이죠. 심술은 조금 낮죠. 저는 계속 처음에 이거 보낼까 말까도 되게 고민하면서 어렵게 보냈는데 아예 읽지도 않으시니까 약간 심술이 났었어요. 자기? 그렇지. 지금부터 채팅이 가능한 거예요?
준비가 돼야 뭐 준비된 거라도 보여드릴 텐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갑자기 딱 닥치니까 일단 멍했어요. 계속 한 2, 3분 동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아 너무 갑자기?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오기명 씨, 오기명 씨 뭐 하세요? 집중하셔야죠. 어떻게 바로 읽어버렸어? 나보다 바쁜 것 같은데. 3분 만에 컸다. 아, 귀엽다. 3분 만에 카톡 왔으니까 3분 있다 보내줘. 답장 이보다도 좋을 순 없어. 또 새벽이 와 졸릴 것 같은데. 아 이거 뭐다. 저 집이에요. 집이라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우기영님은 집이시라고요?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난 자다 일어났는데 아 그분은 먼저 간 게 좀 살짝 미안하죠. 준비 다 하시고 가셨을 텐데 근데 그거랑 연장돼서 만나긴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만나려고 근데 왜 하이힐 신겨두신 거예요? 아, 저 그게요. 이게 저희가 그 노트북을 네 교체를 할 거예요. 교체를 한다고요? 상대분 공개 보여줄 거예요. 와 있어요? 지 있어요? 세상에. 아 너무 했는데. 아 그럼 좀만 더 지. 어떡하지? 어 불안하다. 어 불안하다. 봐도 될까요? 아예 좀 급해서. 어? 아직 너무한 거 아니야? 뭐랄까 일단 체격이 있는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되게 마르고 파격적이고. 얘가 좀 이 친구가 배가 좀 나왔는데. 전 배가 좀 나온 편입니다. 아, 괜히 만지게 되네. 아니 진짜 장담하는데 아 진짜 갑자기 이거 보니까 열받네. 실 이거는 미국이나 서양 가서도 못 보세요.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스타일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스타일은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보다. 구두를 하이힐을 신기신 거 보니까 키가 크신 분인가? 자신 있으신가? 한 10cm는 신고 가드릴 수 있는데 그럼 저 178이거든요? 자신 있으신가? 저는 제 심지를 보고 일단 몸매부터. 아니 근데 너무 흡흡스러운데? 능구렁이 같은 자식. 약간 여자를 많이 만나본 것 같아. 약간 여자를 좀 많이 만나봤어.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요놈 봐라? 약간 너무 미안하니까 좀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는 살짝 빠르게 돌린 것 같아요. 요놈 봐라. 약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막 서로의 모습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딱 화제를 전환하면서 얘기를 했죠. 아 뭐야 너무 능글맞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아 뭐야 약간 안탈부리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귀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셨다고 했는데 식구 운동을 아 이상한 거 시키지 마라 너 이상한 거 하지 마라 손가락은 아 진짜 같이 영상통화 틀어놓고 운동하자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잡고 한번 동물에서 만날까요? 같이 가요 어 원딜 잘 못하는데 원딜은 하지 않아요 다 서포터 탓입니다 그렇지 참된 서포시고 네 나 소환 설문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 큰일 났다 잠깐만 오 큰일 났다 아 잠깐만 잠시만요 소환사 이름부터 바꿀게요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아 이거는 안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원래 소환설명이 뭐였는데 기분이 소환설명이 제 친구들과 이제 그 커플로 다 맞춘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나 사이코야라는 소환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본의 아니게 돈 쓰네. 네. 아 됐다. 어 바로 잡혔어. 아니야. 오케이 파스. 왔다. 그렇지. 두 마리. 나이스. 백. 좋아. 되게 잘 참으셨네. 온도 탑인데. 같이 보고 있었군. 아, 그럴 줄 알았어. 너 앞비전 칠 줄 알았어. 안 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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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감사합니다. 근데 맞아줘야 돼.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욕하고 계신 거 아니야? 아 뭔가 되게 말투가 달달하다. 아래. 아. 어떡해.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아! 아, 루블라. 망했다. 롤 한 판 더 할까요? 제가. 원딜 하셨는데 막 진짜 날라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안 돼, 죽지 마! 아, 진짜 내가 잘못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 잘만하다. 어? 제가 쓰레기입니다. 아니요,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마다 고전하면서. 그래서 많이 뒤를 못 넣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포지션을 잘 못 잡아서 먼저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죽는 건 내 탓인데, 내가 못해서 죽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는. 근데 자꾸 화를 안 내시고 다 자기 탓이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되게 잘 맞는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죽으시면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더 죄송했어요. 그 때문에. 강등됐는데? 강등됐다. 실버구나. 저 강등 당했어요. 랭크 게임을 안 하시고 그 자유대전? 그런 모드 했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없었을 텐데 한판 지셔도 랭크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약간 색상이 약간 고동색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약간 좀 이렇게 와장창창 무너졌거든요. 근데 뭐 열심히 올려야죠 다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같이 다시 올라가자고. 그럼 이번 시즌도 함께 골드에서 마무리해야죠. 함께 같이 올라. 친구들 만나지만 늦은 오후처럼 지친 이 기분이 너를 떠올리면 막막해 울고 싶어. 바로 난 만들어볼래. 만들어보자고? 어떤 걸, 어떤 걸 뭐로 만들지? 설마 그림판? 오, 좋아요. 우리가 완벽한 기다림도 오늘 이거야. 하나 둘 사진 찍히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는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면서 시켜 주세요. 오 좋아. 오 잘 만들었어. 오 되게 리얼하다. 오! 뭐가 움직여? 아 왜? 움직여! 아 움직여! 마체 속도 트레인. 아, 들리세요? 아,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가 그렇게 신이 나셨어요? 아.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